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유치한 곳에 나를 불러? 그리고 이 얼굴들은 또 뭐야? 칙칙해. 근데 저 청년 누구야? 아, 예. 슈퍼주니어 조기현? 아, 예. 반가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오! 야. 야. 보이스가. 연기파가 낫습니다. 진짜네요, 아, 정말로. 순간적으로 딱 몰입해주면서. 예. 그러니까요. 떠오르는 악역 특집. 가난한 집 자식들의 원수. 현빈 엄마 물부름 여사 박준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려요. 그 배우의 그 톤으로. 박준금 씨부터.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네.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유치한 곳에 나를 불러? 그리고 이 얼굴들은 또 뭐야? 칙칙해. 근데 저 청년 누구야? 아, 예. 슈퍼주니어 조기현? 아, 예. 반가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오! 야! 야, 보이스가. 연기파가 낫습니다. 진짜네요. 지금 순간적으로 딱 몰입해주면서. 예. 그러니까요. 현빈 엄마 박준금 씨 개인 소개는 또 이 중에선 규현빈이라고 또 약간 불리고 있어. 예전에 잠깐 불렸었거든요. 어, 군대도 가야 되고 하니까.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해병대가지, 해병대. 1962년 7월 29일생 올해 나이 50. 아, 근데 그거 꼭 밝혀야 되나요? 네, 저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치면 다 나와요. 그죠? 그죠? 반백살의 여배우. 노사연 씨의 춘천여고 직속 후배시고요. 직속 후배이시구나. 아, 네. 나이를 안 밝혀도 노사연 씨 직속 후배하면 나이가 확 들어보여요. 노사연 씨가 일단. 노사연 씨. 네. 별명은? 쭈꾸미. 쭈꾸미가 아주 별명이 왜 쭈꾸미예요? 여자분들 별명은 쭈꾸미 좋아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제가 아, 데뷔할 때 네. 이름 때문에도 그렇고. 아, 박준금이라서. 예, 네, 그리고 제가 좀 작다고. 아. 예, 쭈꾸미가 작잖아요. 예, 예. 쭈꾸미, 박준금이. 쭈꾸미. 아. 1982년 K본부 네? 드라마 순회에서 원미경 씨의 대타로 네. 느닷없이 데뷔를 하셨어요. 순회로. 예. 네, 1994년 결혼과 함께 잠수 타시다가 12년 만에 여배우로 돌아오심과 동시에 돌아온 싱글로 또 돌아오셨습니다. 네. 현재는 예쁜데 못된 아줌마 전문으로 맹활약 중이십니다. 네. 아니 대타로는 어떻게 데뷔하게 되신 거죠? 그 뭐 방송국에서 네. 주말 연속극을 한창 진행 중이었었는데 갑자기 그 주인공이 도중하차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지금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긴데 그 12회까지 나간 그 드라마를 자막 하나로 주인공이 원미경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아~ 처음 아~ 데뷔를 하게 됐어요. 같은 역할인데 바로 네네. 자막 하나로 바뀌어요. 얼굴만 바뀐 거예요. 어떻게 캐스팅 되신 거예요? 저는 그 국풍 80이라고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죠? 아, 이용 씨. 네. 이용 씨. 네. 국풍 80에 국풍 80, 국풍 81까지 있었죠. 아, 예, 예. 2년 정도 있다가. 아~ 네. 제가 그 경희대 무용단으로 아, 그러세요? 네, 나갔다가 네. 그 주관하는 감독님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일이 터지면서 저를 기억을 하셨나 봐요. 아~ 그래서 아주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내신 거예요. 연기 경험도 없으신? 없고 그런 생각을 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과거에 스무 살 때 사진이 배우 신세경 씨와 굉장히 흡사하시다고. 저는 기분 좋죠. 네. 네. 아, 그 귀신 역할도 많이 하셨어요? 네네.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네네. 아주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있어요. 네. 그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이게 불이 확 이렇게 나와야 되는 장면을 찍었어야 됐어요. 아, 네, 손에서. 예, 손에서. 근데 옛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열악했기 때문에 네. 가스 그 통을 옆에 놓고 그 줄을 연결을 해서 치마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요렇게 가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가스. 정말 재밌었겠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이 딱 들어오면 얍 이렇게 하면 이제 불이 팍 이렇게 나가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앞에는 파란 거 아니에요, 불이요? 네네. 그랬는데 저걸에 붙어버렸어요. 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지도 모르고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게 딘 자국이. 예. 아직도 옛날에 뭐 스톤트도 없이 막 블록버스터 영화를 웃음을 걸고 하시네요.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그래도 귀신 역할은 다 그래도 그럼요. 예쁜 분들 잘 했어요. 왜냐면 이거 못생긴 귀신은 이제 시청자들 좀 예전에 한혜숙 씨도 맞아 맞아. 박준금 씨도 좀 세 보이시는데 네. 혹시 욱한 적 많으실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후배들한테 욱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냥 다 이뻐요 보면. 그냥 다 이쁘고 오히려. 저기 감독님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감독님들하고 왜? 어릴 때 어릴 때 이제 나이 어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았어요.
어따 대고 오라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고. 감독님들하고는 오히려 많이 싸웠던 거. 김구라 씨하고 반대네요. 왜 완전 반대죠? 피디하고 싸워본 적 없잖아요. 아 왜? 치열하게 싸워. 저도 얘기인데 내가 피디는 어리고. 작품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야 효과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거라도. 에이 그럼. 아니 그래서 저는 26살 때 출연 정지도 한 6개월 당했어요. 진짜? 네. 김구라 씨 좋아하는 게스트. 네. 정말 네? 좋아하시죠? 엄친딸의 아, 그래? 돌싱. 예. 뭐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도 꽤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건 뭐 조사에 나온 겁니다. 압구정동의 아파트 가지고 계시고요. 춘천의 건물, 야. 또 대부도의 땅. 대부도. 아직 뭐 한반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말이 다 사실입니까? 네. 아니 그 원래 돈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 모으신 거예요? 갔다 네. 오시면서 조금 아니, 거기서 부모님. 솔직히 실례지만 아버님이 어떤 철강. 아이고. 이 스틸 네. 쪽이면 또 여기도 70년대 또 산업화 이럴 때 스틸은 뭐 또. 혹시 그 아버님이 자녀가 어떻게 됐길래? 저희 딸만 셋이었어요. 저희는 장녀? 네. 아니요 둘째. 그러면 언니는 더 받으시나요? 에이, 무슨 소리야? 아니, 자세가 똑같진 않죠. 아니, 똑같진 않아요. 똑같이 받아요? 네네네. 아, 그럼 이게 요게 답니까? 압구정, 춘천, 네. 대부도? 그러면 더 필요하신가요? 아니, 이 정도면 뭐. 본인은 네. 쪽에도 보이시죠? 본인이 대부도에 있으면. 해봐. 또. 아니, 그런가요? 아, 대부도가 많이 올랐어요. 네. 예전부터 갖고 계셨으면. 네, 아버님이 80년도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엄청나네. 네. 근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 뭐 그냥 머뭇거림이 없으시죠? 그렇죠. 보통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알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옛날부터 있어 왔으니까. 갑자기 저기 이렇게 버신 분들, 아이 왜 이래?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옛날부터 있어 온 분들은 갑자기 버신 분이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라디오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악역 때문에 욕먹느라고 힘들었을 개성파 배우들을 모신 관계로 준비했습니다. 고품격 노래방 힘들 때 나를 일으켜준 노래. 노래. 네. 자, 말은 파티에서 휴가하는 게 그 지금 진주예요? 진짜 진주예? 네, 에? 아니에요. 아, 그렇죠. 대부분 진주 충분히 차실만하죠. 예, 차실만한데. 근데 박중금 씨가 있는 집에 자식이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또 찾았습니다. 무용학과 출신 사진을 또 찾았어요 저희가. 박중금 씨의 흑백으로 된. 아, 더 어려요. 어릴 때. 꽃 달고 있네. 코 사이즈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그게 사연이 있어요. 아,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했구나. 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가슴 발달이 빨리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초등학교 4학년 때가요? 네? 아, 네? 아 대학교 때가 아니고. 대학교 때가 아니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브레이저를 안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그 꽃을 다른 거예요. 일부러. 달래는데 두 개 달아야지 왜 하나만. 아니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큰 해바라기로 가린 거 보니까 굉장히 발달됐어요. 가운데만 가. 네. 아 이게 각을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이게 가운데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달린 거군요. 크게 달린 거죠. 가슴이 이렇게 발달되신 건 아니죠. 사연 있는 꽃. 그만해요. 그만해. 자제하라고. 이런 것만 물어요. 촬영. 이런 것만 물어. 그 지난번에 그 저기 보셨어요? 그 박혜미 씨 여기 나와서 춤추는 거? 못 봤어요. 아, 질 수 없잖아요. 예. 어? 박혜미 씨가 저기 스카프로 입으로 물고 막 그랬어요. 말 잘하시네. 뭐예요? 아니. TV 보시던 장년층이 정말 다 움직였어요. 박혜미 씨가 2대 명예를 걸고 우리 경희대 명예를 걸고 한번. 자, 아니 뭐 오늘 호두까기 인형인데요 뭐 의상 자체가 호두까기인데 뭐 한국무용 음악 주세요. 네 박수. 이야 아 선보세요. 아, 동서양을 넘나드네요. 동서양을 넘나드. 야 야 와 뭐예 그래. 아. 자, 우리 이제 아까 경훈 씨 막첨 저희가 상체만 봤거든요. 네. 이제 하체도 보시고 갑시다. 예. 아니 여기 선배님 선배님이라는데 하냐 막내가 안 하시려고 그러시고. 아니 구기반장이 왜 그러세요? 막 주세요. 경훈 씨 진짜 세다. 아 근데 왜 이런 걸 시키고 그래. 아 이것도 한번 하셨어요. 노래방이잖아요. 아 이 박성. 아 야. 아 맞아. 이거 막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아 야. 박수! 아! 아! 아!
박중금 씨가 골라온 곡 어떤지 들어보시죠. 네. 어? 오우. 최신 노래인데요? 최신 곡인데요? 2003년. 네. 서영은 씨. 신식이세요. 드라마 첫사랑 OST 가운데서 서영은 씨가 부른 내 안의 그대. 예. 이 노래가 왜 본인을 힘들 때? 저희 어머니가 8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20대 때 돌아가셔서 네. 참 그 슬픔이 너무 깊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또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이혼도 했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어느 순간 듣는데 꼭 내 마음 같았었고 그 내 안에 그대가 꼭 엄마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26이면 한참 활동하실 때고 네네네. 욕심도 그렇죠. 많게 막 네. 이것저것 그럴 텐데 네.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처음 인생하고 벽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어려움 하나도 없이 예. 이혼하시고도 좀 상당히 좀 한동안 글쎄 뭐 이혼하고도 또 인생의 여자로서는 절반의 실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또 역시 또 예. 좀, 지금도 이제 뭐 마음에 맞는 상대만 나타나신다면 또 그런 거를 경계를 두지는 않아요. 김주 씨 왜? 내가 뭐?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야, 눈만 깜빡깜빡. 얘는 내가 깜빡거리고. 저도 약간 이게 보고 싶었는데 안 봤거든요. 아니 보고 싶었는데. 참아 못 보는 그런. 난 일부러 등 돌리고 다니는 거야. 연하는 어떻게? 저는 그런 경계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뭐 이상형은 또. 아, 저는 재밌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이고. 네. 굉장히 재밌는 사람. 귀현아. 아, 저는. 아니, 질문을. 아니,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예. 얘기해보세요. 되게 저는 유쾌하고, 이렇게 좌증을 좀 재밌게 하고, 그런 사람한테 많이 끌려요. 아하. 네. 본인이 유쾌하신 스타일이네. 네. 제가. 잠깐만, 나서서 말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제가 웃음이 좀 많아요. 아, 오늘 마침요. 오늘 시범과 머리 스타일이. 네. 항상 좀 덥수룩했는데, 오늘 또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예. 자, 5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어때요? 저 이뻐요? 1994년에 결혼과 동시에 곧바로 연예계를 은퇴를 또 하셨어요. 또 인기가 떨어져서 도피하듯 떠나신 것 같은데 진짜.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준비 없이 배우가 됐고 그 제 인기라는 게 모래 위에 쌓은 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떠났죠. 미국으로? 아니 한국에 살았어요. 아 네. 떠나셨다 그래요. 무조건 미국이에요. 떠났다 그래요. 무조건 미국이에요. 되게 뭐 그냥 방송을 떠났다고. 아, 방송 떠났다 얘기죠. 박중금 씨는 복귀하고 가장 힘들었던 건 이 사람이 힘든 것 같아. 복귀하셨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한 경우 복귀하셨는데. 아 나한테 하는 거구나 이거. 근데 사실 라스가 나는 복귀 아이콘 김국진 씨는 복귀할 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제가 얘기할 때 누가 끼어들면 안 됐어요. 그렇지, 그렇지. 옛날에 맨날 경쟁할 때. 야, 오디오 불리잖아. 막 오디오 겹치잖아. 맨날 그러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이 끝날 때 언젠가를 보니까 말이 다 물리는 거야. 어. 나중에 알았어요. 그 편집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아, 요즘 이제 편집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그냥 사람 하나 치워버리니까. 오늘 누구 안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딱 지우기 좋지 않아? 지우기요. 아니 왜냐? 지우기 좋은데. 왜냐면 그냥 없애버리니까. 다음에 같은 옷 입고 나오시는 거.